오늘 리뷰는 바로 저번에 스트라이크 에코프라랑 같이 샀었던 라운드박스 건프라 SD-EX 스탠다드의 건담 에어 리얼 클리어 컬러. 발매는 이제 일본에서는 작년 10월 30일 이때 스트라이크 에코프라랑 같이 발매가 됐고, 가격은 엔가로 1600엔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월부터 이제 50% 세일 들어가가지고 마트에서, 그래가지고 그때 막 부랴부랴 샀었죠. 하나 입고 있다가 아무튼 사왔습니다.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뭐, 예, 콤프타주였나요 그때? 과자 기존 거 똑같은 거 들어있죠. 자, 개봉! 짜잔! 근데 라운드박스가 기존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. 발이 생겼던데? 원래는 발이 없었거든요, 그동안은. 이전에 이 스트라이크도 발이 없었는데 얘만 발이 있어요. 희한하네. 아예 그냥 바구니로 쓰라고 되어 있는 건가? 뭐 일단은 정면에는 에어리얼 클리어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EX 스탠다드의 로고라든가 뭐 그 외에 건프라의 다른 브랜드를 소개하는 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뚜껑 오픈! 빠밤! 여전히 봉투 하나! 예, 처음 나왔던 라운드 박스는 봉투가 두 개씩이었는데 과자가 두 봉지씩이었거든요. 근데 하나! 아, 배경은 일단 에어리얼 개수형입니다. 개수형의 앞에 슬레타가 있는 형태의 콤포타주 맛의 과자다 라고 되어 있죠. 맛은 변한 거 없을 테니까 넘어가고. 짠! 안쪽에 이제 본체가 들어가 있고, 아! 이거 스티커를 어디까지 붙이지? 이거 다 붙여야 되려나? 다 붙일까? 아, 근데 안 붙이면은 그냥 새하얘요. 완전 새하얘가지고 안 붙이기가 또 애매하단 말이죠. 붙입시다! 자,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자, 조립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. 여전히 이제 스티커 일단 다 붙였는데 많은 스티커와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붙일 수 있는 스티커에서 남는 스티커가 좀 있다라는 거, 저는 펌에스코어 3로 해서 이제 붉은 색깔 스티커를 다 붙여줬고요. 일단 무장 먼저 볼까요? 먼저 빔라이플! 일반판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메탈릭 컬러로 변경된 점이 좀 인상적이죠. 메탈릭 실버 계통으로 변한 형태인 것 같은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사출색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. 그리고 건비트들이 뭉쳐있는 쉴드! 역시 비교했을 때 스티커는 색깔이 다 똑같고요. 바디 자체가 클리어 화이트 그리고 클리어 블루로 변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오히려 클리어가 되면서 요 비트 내부 디테일이 바깥쪽으로 좀 비치는 게 이쁘기는 하네요. 단지 스티커들이 좀 큰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가린다라는 게 좀 신경 쓰이기는 해요, 역시. 그리고 빔사벨 역시 클리어 화이트로 통으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본체 살펴볼까요? 일반판과 비교하는 게 아마 중요하겠죠. 일단 전신에는 클리어 화이트, 클리어 레드, 클리어 블루가 사용이 됐고요. 그리고 팔뚝 같은 곳은 역시나 빔라이플과 같은 컬러링에 사출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전신을 다 스티커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운 구석들이 보여요. 이 뒷모습에서 보이는 뭐 이런 발꿈치나 종아리나 이런 부분들, 여기도 다 클리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? 물론 클리어긴 한데 본인의 컬러. 근데 뭐 SD-EX 스탠다드니까 너무 큰 걸 바라면 안 되겠죠. 근데 여전히 손등을 전체를 다 스티커를 쓰니까 이 부분은 좀 여전히 어색하긴 하네요. 그리고 일반판과 비교했을 때는 역시 일반판 쪽이 좀 더 스티커 이질감은 적지 않나. 왜냐면은 오히려 이제 클리어 버전 같은 경우는 클리어가 되면서 스티커로 덮어버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이질감이 세게 들거든요. 특히나 노란색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판 같은 경우는 좀 이질감이 좀 적다, 덜하다 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. 물론 뭐 스티커를 많이 쓰는 만큼 이질감이 당연히 들긴 합니다만, 일반판 때도 쇼킹이었는데 클리어 되면서 더 쇼크인 이 빔사벨 스티커 통으로 감싸버리는 거는 뭐 여전하고요. 근데 다시 봐도 이 다리 쪽 골다공증 없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동안의 EX 스탠다드들은 기본적으로 다리 뒤쪽이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부분을 좌우 조립을 하면서 골다공증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참 괜찮은 EX 스탠다드다. 그 중에서는 EX 스탠다드 중에서는 괜찮은 EX 스탠다드다라고 할 수 있겠죠.
자세히 보면은 뭔가 똘망똘망한 것 같은 이 눈까지도 뭐 여전히 잘 되어 있고요. SD가 눈이 커지면서 오히려 더 부각되는 느낌도 좀 있죠.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원본 에어리얼의 디자인 자체도 눈이 좀 큰 편이라가지고 어색하지가 않다고 해야 될까? 그런 거 좋고요. 뭐 턱 부분에 빨간색이나 이마에 빨간색, 그리고 클리어 블랙 내부에 쓰인 스티커라든가 전반적으로 일단 클리어 버전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. 클리어 레드 자체가 좀 잘 뽑혀서 그런가? 그 외에는 뭐 몸통의 클리어 블루 부분도 색감 자체는 되게 이쁩니다. 백팩도 마찬가지고요. 단지 이 빔사벨 자루의 스티커 통으로 쓴 거는 야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. 그 외에 팔 부분 같은 경우야 오히려 디테일이 잘 안 보이는? 원래부터가 디테일이 잘 안 보이기는 했어요. 원래부터가. 근데 클리어 되면서 아예 안 보여가지고 얼랄라? 물음표가 살짝 뜨기도 하지만은 뭐 다리 부분은 뭐 이쁘죠? 예, 뭐 라인도 이쁘게 스티커 잘 붙여주면은 깔끔하고요. 자 무장도 들려줘봤고요. 뭐 근데 무장 들려줬을 때 볼륨감이나 이런 건 참 여전히 이쁜 것 같아요. 잘 나온 것 같고요. 포즈도 잠깐 취해볼까요? 간단하게 라이플 액션! 뭐 깔끔하게 포즈도 잘 나옵니다. 뭐 역시 EX 스탠다드가 관절 가동 자체는 그렇게 막 나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죠. 예, 꽤 괜찮았죠 원래가. 단지 에어리얼은 이 비트온 폼 만드는 게 어깨밖에 안 된다라는 건 여전히 조금 오히려 어색하면 어색하다라는 느낌? 이렇게 빼가지고 어깨에 끼우는 거니까 다른 부분은 안 되고 오로지 어깨밖에 안 된다라는 점은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. 하다못해 이제 허벅지라든가 이런 데 좀 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. 가볍게 빔사벨 액션까지도 한번 취해봤습니다. 뭐 그럭저럭 포즈도 잘 나오고 이쁘니까 전반적으로 애초에 에어리얼 자체가 되게 이쁘게 나왔으니까 만족도는 꽤 있네요 그래도.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라운드박스 건프라 SD EX 스탠다드 건담 에어리얼 클리어 컬러의 리뷰를 해봤습니다. 예, 일단 SD EX 스탠다드 에어리얼 자체가 이쁘게 잘 나온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프로포션도 괜찮고 그리고 골다공증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꽤 볼만했거든요. 일반판 자체도. 근데 클리어 버전이 나온다길래 아 그러면 클리어 컬러 이 이후에 EX 스탠다드 에어리얼의 한정판이 더 나올까?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클리어는 구해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구하길 잘한 것 같아요.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꽤 볼만합니다.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지요.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. 최룡이었어요 여러분. 안녕. 빠바쉐이.